오늘 아침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변화된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어제 부분에서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울을 도와주시고 오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수용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나바 그 이름은 권위자라는 뜻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위로하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수용이 되어지고 박해하던 그런 사람 아마 그들 중에는 형제를 잃었거나 부모를 잃었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교회 공동체로 수용한다는 것이 그들에게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겠지만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 다시금 주님의 뜻을 쫓아서 교회 공동체로 수용이 되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화해의 중보자로 세우셨다. 공동체에서 신뢰받는 두 사람을 사용하여서 이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세우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와 편견과 이런 갈등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용서와 화해를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그런 용서와 화해를 중재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지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나니아와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에게 있었던 사울에게 있었던 아주 중대한 사건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 누구로 만났느냐 하면 그 예수님을 나중에 증명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고 증언을 하였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이전에 바울에게 있어서 삶의 초점은 율법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율법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지금 바울의 삶의 초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일까?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잘못하면 율법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뭐를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이 보실 때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리스도 기독교라고 말할 때에 그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크라이스트하고 크리스찬하고 ITY를 붙여서 그 기독교라고 부르는데요. 크리스찬에게 있어서도 핵심은 그리스도고 기독교에 있어서도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인도를 거쳐간 유명한 선교사님 중에 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그 19세기 초 이미 그분이 쓴 책에 보면 기독교는 그리스도다. 그 다른 거 뭐 이런저런 것을 보여줄 게 아니라 우리가 보여줘야 될 거 그리스도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초점을 맞춰야 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하느냐 저것을 하느냐 문제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하기를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를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에서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받았는데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은 칭찬하는 말로 처음에 썼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사람들 좀 조롱하는 그런 명칭으로서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는 무리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서야 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울은 이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났고 그가 질문했던 것, 주여 누구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게 22장과 26장에 보면 자기의 간증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또다시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현재 신앙생활의 초점은 무엇일까? 사도 바울처럼 율법일까?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이실까? 이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는데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도 그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실 예수님, 오신 예수님. 그게 신약과 구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놓치고 다른 신기한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박해자였던 사도 바울, 그가 회심을 하였을 때에 20절부터 22절 사이에 보면 즉시로 유대인의 회당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변절자라고 자기가 얼마나 바리새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신봉해 오던 그 모든 신조 신념을 버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예수님 곧바로 나가서 전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려준 그 음성을 쫓아서 그는 곧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도 행동에 빠른 변환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끌 것이 아니라 주변을 의식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면 빨리 삶의 태도를 전환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사울처럼 괘씸하였다라는 데 대한 분명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23절부터 29절 사이에 박해에 앞장섰던 사울이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바울의 삶에 뭔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었을 태도가 바뀌었을 텐데, 유대인들은 사울의 증언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는 폭력으로 사울의 입에 재갈을 물이려고 하였습니다.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고 진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종교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전통과 신앙을 지키려고 진리를 억압하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보였습니다. 익숙한 것, 놓치기 싫은 것, 이런 것들 때문에 새로운 것, 진리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입니다. 사울의 초기의 전도에 있어서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바로 증거할 때 그의 주된 그 관점들은 우리 22절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 이 복음 전하는 것과 그것이 사람들에게 수용이 되는 방법으로 전하는 것과 그 두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반항, 그들의 반발심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으로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그게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우리 사울의 초기 증언을 통해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열정이라는 것과 지혜라는 것이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온유함으로 하라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것을 전하는 태도에 있어서 겸손한 그런 태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과 또 인내가 조화가 되어야 된다.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 재다가 보면 열정을 상실하게 되고 열정적으로 나가다 보면 지혜를 상실하게 되고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서로 상충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성숙하면 성숙하여 갈수록 그가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하였다. 율법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있는 자처럼 하고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같이 하였다. 어떻게 보면 카말레온이 아니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 밸런스의 중심은 바로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하라. 이런 주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가 그 밸런스가 맞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열정과 지혜가 조화롭게 가고 있을까? 열정과 인내가 조화롭게 가고 있을까? 우리 사도 바울의 초기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 30절 이런 데 보면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교회가 사울의 목숨을 구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 했던 바로 그 공동체가 오히려 이 사울을 용서하고 살려주는 그런 모습, 십자가에 달리면서도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던 그런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초대 공동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 우리가 빌립의 삶도 보았고 스데반도 보았습니다. 죽으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라고 기도하였던 그 예수님을 닮은 죽음의 마지막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이 제자들이 사울의 그 목숨을 건져주는 이런 것을 보면 그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주님이시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느냐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